우선은 그 사시드 결정전 이제 D가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오늘 확정을 짓고 싶었는데 너무 기분 좋게 이겨서 정말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오랫동안 못 이겼던 그런 T1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오늘 사실 지면은 내일 모레 진짜 마지막을 걸고 4시드 결정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서 오늘 되게 너무 이기고 싶었는데 이겨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고 네, 월즈 가서도 꼭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3년 동안 못 이겼던 것도 맞고 이제 실제로 이제 못 이겼던 기간 동안 좀 최대한 의식 안 하려고 해도 결국은 뭐 조금은 의식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언제 끊지 진짜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선발전이라는 무대에서 그런 긴 저희가 길게 졌던 그런 고리들을 좀 끊어내고 나니까 되게 후련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기록들을 의식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런 이제 베테랑과 그런 이제 신인의 그런 로스터에서 우선 이제 베테랑들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은 있었고 어떤 이제 플레이 게임 플레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언행이나 그런 부분에서 태도나 모두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루시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반 할 때부터도 되게 좀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실제로 시즌 중에도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1년 정도 잡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썸머 시즌까지 계속 잘 경험치를 쌓는다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제 표정을 신경 쓰진 않았는데 제가 좀 집중을 좀 완전하게 좀 집중하고 있으면은 눈을 약간 이러고 있는 좀 불아리고 있는 좀 그런 건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뱀픽 실수 안 하려고 좀 집중하고 마지막에도 그런 좀 얘기해 줄거 얘기하는 그런 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뱀픽은 저는 하면서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번에 레드 팀에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럼블을 풀고 다 같이 풀고 그다음에 티어 픽들을 좀 나눠 먹자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졌다 보니까 레드 팀에서 다 이번에는 상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1, 2밴까지는 좀 고정될 수 있도록 아지르 밴을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2, 3밴을 결정해서 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편이 이제 최대한 대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3밴에서 이제 대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희 그것과 다른 경우 둘다 미리 다 얘기했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4, 5밴까지 잘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좀 르블랑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상대방이 마저템 뭐 자이라나 이제 크로키나 뭐 스산테나 뭐 두르기 시작하면은 사실 르블랑 뭐 입장에서는 안 좋긴 해도 그래도 이제 하라미가 자기 믿고 쟤네 마저템만 가게 해주면 자기가 캐리한다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고 뱀픽 할 때는 뭐 다른 후보의 픽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르블랑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되게 잘된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그 당시에 우암 선수의 콜업은 저로서는 이제 저는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어떤 방법이든 찾아낼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혹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지금 결과가 엄청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스프링과
정규 시즌에는 뭐 3위로 스프링 시즌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저희가 한 팀을 이겨보진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선발전에서도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이제 게임 플레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봤을 때 저는 결국은 모함 선수를 콜업했던 거는 전 지금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조금 여유가 살짝은 생겼으니 다시 또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스위스 스테이지로 변경되고 나서 저희가 작년에 아쉽게 1라운드에서 떨어졌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더 높은 무대까지 가고 싶고 이게 제가 스위스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대진 뽑는 것도 재밌고 플레이하는 것도 너무 여러 팀 여러 잘하는 팀을 만날 수 있고 이제 승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강한 팀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원래 조별리그 방식은 좀 약 팀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근데 좀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확실히 긴장감 있고 더 치열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 무대에서 꼭 재미도 많이 느끼면서 팬분들께 좋은 볼거리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주 있는지 몰랐는데 네, 저희가 그 기록을 깬 당사자가 돼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크샤는 제가 할 줄 모르고 다른 AD 픽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팀원들에 대한 좀 제가 팀원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좀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저 제 할 거 잘하자 나만 뭐 나 할 거 잘하고 팀 최대한 도와주자 잘하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큰 노하우는 사실 없고 그냥 평소 루틴대로 임하는데 아무래도 제 무의식 속에서 선발전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매년 쌓이다 보니까 좀 자신감 있고 좀 더 네, 좀 좋은 좋고 과감한 플레이들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제 예전에는 월즈 가는 거 되게 뭔가 상대방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는 저는 사실 저와의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잘하면 다 이길 것 같고 제가 못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딱히 만나고 싶은 선수보다는 월즈 가서 좀 상수의 좋은 기량에 집중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시드 저희 3시드 4시드 제외하고는 다 선발된 거는 자체만 알았고 어떤 팀들이 진출한지는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이제 이쪽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리고 사실 뭐 딱히 엄청 만나고 싶다거나 그런 팀 같은 것도 뭐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스위스 스테이지인 만큼 매번 붙는 팀들이 다를 테고 저희가 이기거나 지거나에 따라서 어떤 팀이랑부터도 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5년 전에 월즈를 독일에서 했었는데 뭐 그때 제가 제 기량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때 기억 잘 살려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되게 좋은 기량 보여드리고 싶고 목표는 당장 뭐 최대한 좋고 높은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 경기력 올리는 게 최대한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좀 뻔한 말 하자면은 당연히 우승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월즈에는 너무 이제 다 강팀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얼마나 또 이제 새로운 패치에 맞춰서 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해서 사실 눈앞에 있는 팀들을 계속 이겨 나가는 게 그쪽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엄청나게 일치 않은 것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한 남은 시간 동안 그것을 일치하도록 잘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잡아서 어떤 플레이나 콜이나 그런 그냥 방향 같은 것들을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분들 이제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아쉽게 떨어졌다 보니까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선발전에서 이기게 돼가지고 네, 되게 좀 뭔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월즈 때도 많이 월즈 때는 많이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저희 D플러스 기아 팀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감사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그래도 T1 이기면서 선발전에서 3시드로 가게 되었는데 이번 월즈에서도 아까 제가 뭐 일치 하는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상대 팀에 대한 그런 대응과 그런 것 연습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서 잘 해볼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